안녕하세요, 야르미르입니다. 지금 한 번에 영상을 두 개째 찍고 있는데 인사를 한 번 더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나온 신제품들 중에서 짠! 요 잉크 더 에어리벨벳 새로운 컬러 5가지랑 짠! 요 잉크 타투 스틱 5가지 컬러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아이 메이크업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 같이 출시된 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를 이용해서 요렇게 메이크업을 했고 여기? 아무튼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이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잉크 더 에어리벨벳 신상 컬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출시된 잉크 더 에어리벨벳 신상 컬러 5가지는 웜톤과 쿨톤을 위한 적당한 컬러 배합으로 나온 제품들 같아요. 케이스는 기존의 잉크 더 에어리벨벳 케이스와 동일하게 나와서 컬러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팁 역시 기존의 잉크 더 에어리벨벳의 팁에서 크게 변화되진 않았어요. 5가지 컬러 모두 어느 정도의 착색이 있었는데요. 핑크 착색이 아닌 그색 그대로의 착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입술에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번 입덕 부정기 컬러를 발라볼게요. 살짝씩만 찍어서 약하게 그라데이션으로 먼저 발라볼게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며칠 동안 정말 입술도 안 뜯고 립밤을 열심히 바르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 상태가 약간 주름도 있고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이름처럼 벨벳 질감으로 입술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펴발랐을 때 블렌딩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그냥 살짝 어느 정도 입술에 혈색을 주는 정도인데 풀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풀발색을 해보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풀발색을 안 하다 보니까 살짝 어색한데 그래도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좀 해놔서 그런지 막 완전히 막 그렇게 따로 놀진 않죠. 상품 설명에는 브릭 레드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별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약간 산뜻한 사과 같은 레드거든요. 뭔가 웜톤 분들이 상큼하게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레드예요. 두 번째로 12번 덕후 모리 컬러를 발라볼게요. 얘는 바르기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완전 오렌지 컬러인데 오늘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제가 입술을 이제 닦고 전혀 립밤 같은 걸 안 바르고 바로 얘를 바르는 건데도 주름 사이에 낀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되게 좋네요. 이렇게 연하게 발랐을 때는 나름 괜찮죠? 풀발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왜 오렌지 컬러를 절대 안 바르는지 아시겠죠? 오렌지 빛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오렌지 느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그냥 약간 자몽 레드? 약간 이 정도 느낌이라서 웜톤 분들 중에서도 또 너무 오렌지인 제품은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다음은 13번 찐 오브 찐 컬러입니다. 연하게 그라데이션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토날 못이긴 한데 좀 쿨톤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색깔이 완전 그냥 딱 봐도 쿨톤 컬러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풀발색하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되게 세련된 쿨핑크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 되게 예뻐요. 다음은 14번 핑크 짬바 컬러입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연하게 발색해봤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봤을 때보다 입술에 발랐을 때가 더 예쁜 컬러예요. 되게 은은한 로즈핑크 컬러로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자연스럽게 혈색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 풀발색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예쁘죠?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 이제 봄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차분한 MLBB만 바를 순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발랄한 느낌의 MLBB 컬러를 발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가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의 무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마지막 컬러인 15번 잇몸 다물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청순하게 올라가죠, 컬러가. 풀발색은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아까 그냥 살짝 연하게 발랐을 때는 그냥 은은한 핑크 느낌? 그래서 그런 저한테도 꽤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풀발색을 하니까 핑크보다는 조금 더 코랄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베이스는 코랄에 정말 그냥 핑크 조금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잉크 타투 스틱을 보여드릴게요. 잉크 타투 스틱 역시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케이스가 완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케이스와 본 제품의 컬러가 동일해서 뚜껑을 열지 않아도 컬러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잉크라고 써있는 부분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잉크 타투 스틱은 립스틱 치고도 어느 정도의 착색이 있었는데요. 얘 역시 핑크 착색이 아니고 본 제품 그대로 착색이 되는 편이었어요. 제일 먼저 1번 행복 회로 컬러를 발라볼게요. 저는 보통 립스틱 제품은 약하게 바를 때는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주면서 발색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살짝씩만 해도 발색이 잘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하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되게 은은한 코랄 핑크 느낌이거든요. 풀 발색 한번 해볼게요. 살짝 뻑뻑하게 발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발림성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풀 발색을 해봤는데요. 아까 발라봤던 잉크 더 에어리벨벳 잇못 다물 컬러가 코랄 베이스에 핑크 한 방울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핑크 베이스에 코랄 한두 방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 개 다 핑크와 코랄에 결합된 그런 컬러인데 쿨톤 분들이 바르기에는 이 컬러가 조금 더 많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그 톤을 타긴 타는데 그냥 웬만한 쿨톤이나 웜톤이나 톤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르기에는 이렇게 두 컬러가 되게 괜찮네요. 다음은 2번 레드 자랄 컬러를 발라볼게요. 그라데이션에서 바르면 이런 느낌인데요. 살짝 바를 때부터 좀 약간 쿨한 느낌이 느껴져요. 약간의 푸른 느낌? 풀 발색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오렌지기 같은 건 1도 없는 정말 푸른 레드예요. 그래서 진짜 쿨톤을 위한 레드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굉장히 쨍한 채도 높은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레드 자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하나하나 지울 때마다 입술이 완전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잉크 타투 스틱이 잉크 더 에어리벨벳보다 착색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잉크 더 에어리벨벳 할 때보다 더 세게 문질러야 돼서 지금 입술이 남아나지 않네요. 그래도 힘을 내서 3번 눈호강 핑크를 발라볼게요. 얘도 완전히 쿨톤을 위한 완전 쿨핑크예요. 연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 풀로 발색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쿨한 핑크예요. 완전 쿨핑크. 근데 아까 에어리벨벳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약간 요런 쿨한 핑크? 약간 핫핑크 컬러? 요런 게 너무 형광 느낌이 많이 들어가면은 되게 부담스러운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색감 자체는 형광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쨍하게 또 쿨하게 발색이 돼서 컬러 자체는 굉장히 예쁘네요. 다음은 4번 비주얼 침을 발라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완전 오렌지 레드 컬러잖아요.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발라볼게요. 이런 오렌지 레드 컬러도 이렇게 살짝 연하게 그라데이션 하면 막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컬러 자체는 되게 예뻐요. 되게 상큼한 오렌지와 레드의 만남? 약간 그런 느낌? 하지만 문제는 풀 발색이죠. 허허, 이게 뭐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색은 예뻐요. 색은 예쁜데 저한테 안 어울릴 뿐이에요. 근데 되게 실제로 보는 것보다 화면이 더 오렌지 느낌이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빼박 웜톤 립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잉크 타투 스틱이 제가 지금 계속 바르고 지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되게 입술이 너덜너덜하고 약간 막 따갑거든요. 근데도 얘를 딱 발랐을 때는 이 잔주름 사이를 싹 메꿔주면서 되게 입술이 매끈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코랄 티저 컬러를 발라볼게요. 얘는 되게 은은한 코랄 느낌인데 사실 저는 코랄도 잘 안 어울리는데 얘는 지금 연하게 발라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이 정도로 해서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 굉장히 적절한 컬러? 풀로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풀 발색을 해봤는데요. 얘는 너무 오렌지 코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핑크 코랄도 아니고 그냥 딱 적절히 중간을 지키는 정석 코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진짜 풀로 발랐어도 베이스로 바르고 이 입술 안쪽에만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면은 굉장히 베이스로도 활용도가 높을 컬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3번 눈호강 핑크를 한번 안쪽에다가 좀 발라볼게요. 발라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 코럴 티저 컬러는 베이스로 쓰고 이 안쪽에 어떤 컬러를 바르느냐에 따라서 쿨톤 립이 될지 웜톤 립이 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컬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안쪽에 완전 쿨톤 립을 끼얹어 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컬러 조합도 괜찮고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신상 5가지 컬러랑 잉크 타투 스틱 5가지 컬러를 모두 발라봤습니다. 중간중간 쿨톤들을 위한 컬러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잉크 더 에어리 벨벳도 그렇고 잉크 타투 스틱도 그렇고 컬러들이 다 이제 다가오는 봄에 바르면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들이 갈 때 참 좋을 법한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10개의 컬러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어울렸던 컬러는 몇 번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는 몇 번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